그리고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시든 2000년 뒤에 주님이 오시든 그게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상 역사는 끝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한다면 그날이 내일이든 2000년 뒤에 오는 일이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제부터 바로 살고 2000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엉망으로 살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 후회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금 온 이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지금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경건한 삶을 유지해서 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게 될 때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예방주사를 놓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새겨들을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험과 또 핍박이나 환난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뜨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